결정적인 이유는 우선은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그 대본을 보면서 근데 이제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복희의 삶을 막 응원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아, 복희가 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잘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복희의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응원하는데 그렇게 응원할 수 있는 캐릭터 그런 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예, 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예솔 씨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는 14살 딸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14살을 딸을 둔 엄마 같지 않은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악녀지만 그 안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뭐 애정결핍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성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대본을 처음에 이제 10부까지 대본을 주셔서 봤는데 10부까지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원래 시경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복희만 만나면 되게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반이 형 나오시는 그 부분들도 그렇고 대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다 읽고서 다음회를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엄기준 씨는 어떠셨어요? 네, 결정적인 요인은 드라마는 MBC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아까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웃음 포인트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기차반이 있습니다. 네, 저로 인해서 웃음이 일어나고 저로 인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박복희의 인생이 찬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열받게 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은 복희지만 찬란하는 기차반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